그녀의 인생은 1세기 100년이 되기 5일 전에 끝났다. 호흡을 며칠쯤 늦추었다면 그녀의 인생 100년을 기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마지막 불면의 밤을 보내며 무수한 결을 세다 어느 즈에 잠든 그녀에게 시간의 흐름은 의미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책을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진영 작가님의 100년의 여자입니다. 진영 작가님은 2020년 3월 한국소설 베니싱 트윈으로 등단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헤아리던 별을 품다 여느 밤처럼 여인 잠이 들자 한 발을 또한 발을 저 세상으로 옮겼다. 아들은 몸을 웅크려 돌돌발고 깊은 잠이 든 어머니를 막 태어난 아이 안아 올리듯이 품에 안았다. 한줌 몸무게가 되기까지 별을 세며 잠든 그녀는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해져 오일이 부족한 지난 백년의 삶을 선명하게 바라보았다. 백년의 시간이 깃털처럼 가볍다. 수십 년전 그녀를 토해내던 그 길이 열렸다. 어린 딸과 아버지가 해오리 치는 찬란한 빛 사이로 등을 보이며 멀어져 갔던 이 길을 비로소 이해한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순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큰아들은 새로 지은 읍내의 빌딩, 장례식장 4층, 전층을 빌렸다. 넓은 공간에 비해 조문 장소는 한쪽 기퉁이 쪽방이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성대히 치르고 싶은 큰아들은 상조회사의 음식에에도 싱싱한 홍어무침과 육전을 맞추고 삼대를 이어가는 떡집에서 녹두 시루떡과 모시떡을 대접하며 종일 왁자한 조문객들을 맞았다. 아이고, 호상이요. 할매가 천수를 다했어. 무 장례식이 호텔 뷔페 같으요잉. 간만에 잘 붙고 가요. 검은 상복에 상주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하고 음식은 앞뒤 출입구 두 군데서 제공되었다. 분주한 상주들이 아니라면 이곳은 마치 잔치집인것 같았다. 넓은 식장 안 한적한 쪽방에는 하얀 국화 대신 집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여러 색깔의 나리꽃과 자격이 꽃받침처럼 그녀의 영정을 받들고 있었다. 헌화하는 백합을 큰통이에 놓아 쪽방은 그 향기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조문을 마치면 심신이 편안해져서 금세 졸음이 물려왔다. 그곳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아직도 지치지 않고 미소 짓는 일세기의 그녀가 있다. 함박 웃는 사진 속 그녀는 홀레 이후 풀지 않았던 쪽진 머리를 풀고 짧은 커트를 했다. 커트는 막내 딸이 요양 보호사로 있는 요양원에 입소할때 강제로 자르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 95세였다. 착한 치매를 앓고 있던 일세기의 그녀는 머리를 잘리고 엉엉 울었다. 딸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어도 내치며 울었다. 자신의 머리 스타일은 기억조차 못할 때까지 살아낸 영정 사진 속 그녀는 백년의 웃음소리로 활짝 웃고 있었다. 모든 초문객이 나가고 한밤이 되면 자녀 한 명이 혹은 몇 명이 영정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넋두리를 듣자면 과히 일세기의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들 스스로도 새삼 놀랐다. 그녀는 우리나라 땅끝인 작은 사슴의 모양을 한 소록도에서 태어났다. 조선 말기 신선이 거닐기 위해 아름다움을 은폐한 소록도는 은둔자의 낙원이었다. 고흥 반도 끝에서도 배를 타고 얼마간을 가야 하는 섬이 소록도이다. 반도 끝 녹동에서 멀지는 않지만 왕래하는 배가 드문드문하니 나라가 망한 것도 조국이 언제 일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던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소록도 한촐로의 고명 딸로 태어난 그녀의 별명은 천냥짜리였다. 혼기를 놓친 늙은 총각은 잠시 함께 살림을 차렸던. 뜨내기 여자에게서 얻은 딸을 보배처럼 여겼다.천 냥짜리는 금전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촐로가 그 기함을 표현한 애칭이었다.그 시절 기가 막힌 가난 속에 천 냥이란 촐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금전의 무게였다.땅끝에서도 더 땅끝을 지나 배를 타고 들어가는 은둔의 낙원에는. 구한 말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나 유양원이 생기면서 나환자들의 치료처가 되었다.천의 아름다운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들어오더라도 구한 말 비참한 처지는 나환자나 일반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느닷없는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한가로운 소록도의 평화는 깨졌다.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한센병 환자들을 모두 소록도로 격리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계령으로 일반 주민들은 육지로 쫓겨나가시피 했다.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인 소록도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철로는 그 격변을 견디지 못했다. 세간살이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가 18 앳된 딸을 강제 이주한 육지의 청년과 급하게 홀례를 치렀다. 졸로는 그 후로 시름시름 알았다. 결국 고향을 바라보고 두 눈을 뜬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의 두 눈을 감겨주고 통곡했다. 그 시절 딸이란 이유만으로도 사람 대접 못 받을 때 사랑받고 자란 천진한 애된 딸은 고아가 되었다. 혼자가 된 공포감은 홀레 의 첫날 밤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남편은 지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냐 주인 노릇을 했다. 풍파는 시작되었다. 그녀는 밥술 깨나 뜨는 삼형제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갔다. 손의로 두 형님은 시골에서 보기 드문 전문 학교와 사범 학교를 졸업한 수제였다. 남편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출세한 형님들과 고향 사람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소이라는 한량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짝 지어준 조강지처를 고향에 두고 서울에서 여러 여자와 자유연애를 즐겼다. 격변의 시대에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낙향했는데 본처가 있는 본가에 발길을 끊었다. 제사가 있는 날이나 집에 들렀고 항구 번화가에서 주색에 빠져 첩살림을 차렸다. 직업도 없이 헌칠한 임무를 한 큰아들은 유명한 바람둥이에 독서와 글쓰기로 비운 한 시대에 순응했다. 만 며느리는 아랫집에 살림을 차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서방을 기다렸다. 제삿날이면 다른 날과 달리 홍조를 띠고 일도 바쁜데 가장 잘 차려입은 반며느리를 그 누구도 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색이 그녀에게는 청상이나 다름없는 큰 동서의 시집살이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보다 더 가혹했다. 어른들은 집안 살림을 두 며느리에게 맡기고 주도권은 만며느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동서는 작은 형이 사범학교서 만난 신여성으로서 거의 고향에는 오지 않으니 잘난 아들들 뒷바라지에 땅 덩어리는 줄어들고 허리가 휜 시골 살림은 고스란히 막내 며느리인 그녀의 몫이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변변찮은 직업 구하기 어려운 일제 강정기였으니 당장 동사지으며 먹을 것이 있는 시골 살림이 공궁은 면하였다. 첫째 딸 아이를 문꼬리를 붙들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참아내며 출산했다. 출산의 경험이 없는 큰 동서의 서툰 도움을 받으며 대줄을 스스로 자르고 기진맥진 기절했다. 집안 어른은 딸을 낳았다고. 아이를 보지도 않았다. 빠지가 끓인 맑간 미역국을 터져나오는 눈물에 말아 꾸역꾸역 먹었다. 빠지는 임신한 아랫동서의 배가 불러오자 싫은 눈치를 했고 출산 후 젖을 물리고 있으면 미운 소리를 해댔다. 빠지를 피해 숨어서 젖을 주다 기진맥진해서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꾸벅꾸벅 졸곤 했다. 언제 왔는지 마지의 악소리에 깨곤 했다. 괄씨는 출산 이후에 더 심했다. 자신을 천냥짜리 딸로 아껴준 아버지가 그리웠다. 첫 아이 출산 후 곧바로 들어선 둘째 아이는 그리 염원하는 아들이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 어찌나 큰 동서가 귀하게 여기는지 아예 아랫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일로 바쁜 그녀를 대신해 아이를 도맡아 키웠다. 심지어 칭얼거릴 때면 그녀의 공갈 적가슴을 물리고 자기의 아들인 양 독점하였다. 못내 섭섭하였지만 천대받은 어린 딸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첩첩한 집안일과 농사일로 겨를이 없어 아들을 다정하게 안고 잠든 날도 거의 없었다. 부하가 치미는 날은 갈수록 많아져 화가 가슴에 쌓였다. 성님, 와그라요? 알을 들다 줘야 매이고 하지. 내 새끼지, 성님 아들이요? 아, 진짜 천불이 나요.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지만 어른들도 모른 척하고 맞이는 아예 모르세 했다. 아들은 아장아장 걸으며 말을 시작할 때 큰엄마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다. 생활도 아랫집에서 거의 했다. 외로운 큰 동서는 목숨줄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아들을 품었다. 그녀는 2, 3년 터울을 두고 4명의 딸을 연속해 출산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아들 소식은 없었다. 아들을 눈앞에서 뺏기고 사이사이 유산까지 합하면 알까듯 계속된 출산과 부실한 몸조리, 접첩한 집안일과 쉬지 않은 모유수유로 이제 여자다운 면모는 모두 사라졌다. 농기계 하나 이상의 일을 해내는 그녀의 몸 어디에도 부드러운 살갗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댕댕 동여진 속옷 속에 겨우 남은 속살은 이제 긴장과 설렘마저 사라졌다. 여자라고도 인간이라고도 할수 없는 비루함이 덕지덕지 붙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남편은 이제 그녀를 찾지 않는다. 그제야 임신이 멈추었다. 마지막 추억 속 천냥짜리의 자존감마저 소록도 은빛모래 사변에 쌓았던 모래성처럼 슬슬이 쓸려갔다. 가마솥에서 뜨거운 밥을 푸고 대식구 밥상을 차리면서 훗다, 먹어치운 끼니들을 꾸역꾸역 먹지 않는다면 아직도 보유를 먹는 막내 아들 딸젖도안 나올 것이었다. 세월이 하수상하게 흐르더니 남북 전쟁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었다. 남도 끝자락에 불학을 잃은 시골이라도 예에는 아니었다. 둘째 형 가족은 행방불명되어 소식이 끊어졌다. 지리산을 거점으로 한 빨치산에 의해 마을은 점령되었다. 모든 관공서와 경찰 조직은 마비가 되었고 지주와 지식인에 대한 인민 재판이 있었다. 큰 아들과 시아버지는 나무에 묶여 직결 심판으로 총살당했다. 어디에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큰 동서는 내동댕이 젖은 신랑의 시신을 품고 황망한 눈으로 그를 쓰다듬었다. 퍽 총명해 보였던 그의 눈은 꼭 감겨 있었다. 마지는 생전에 다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듯 그녀의 치마를 풀어 그를 싸맸다. 그와 함께 누워 자신의 몸을 포개며 애절한 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아상전, 딸도 낳고 아들 낳고 잘 살라고 했더만은, 무시 바빠, 북망 산천 가불었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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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하다, 원통해. 서방님, 정못받을 서름이 원통해도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슬픈 곡을 하는 마지가 남편을 품고 몸을 흔들며 울자, 속바지와 저고리 사이로 하얗게 드러나는 속살이 보였다. 그 모양을 보자 그녀는 질투심이 났다. 정상의 과부가 자식 하나 주지 않는 잘난 지아비를 품고 마치 합방을 하는 듯한 모양이 아름답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잠자리란 남자의 욕망을 풀고 임신을 위한 기계적인 것일 뿐 아름다운 것인지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마의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병이 터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각자 도생으로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했던 척박한 세월이었다. 휴전선언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전쟁은 드디어 끝났다. 폐허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은 또다시 공산 잔당을 말살하는 칼부림이 피비린내를 내며 훑고 지나갔다. 마을의 인심도 먹을 것도 바닥이 났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끝 촌구석에 존재하는 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벗겨먹으며 피죽을 쓰고 초가지붕 굼벵이까지 찾아서 배고픔을 이겨내었다. 전쟁통에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촌구석에 있는 남자들이란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남편은 작은 형님을 찾으려고 온갖 곳을 돌아다녔으나 월북이라도 한 것인지 이 땅에서 흔적조차 못 찾는다고 한탄했다. 자신의 자부심인 형님들까지 아사가 버리고 부양의 의무만 남은 전쟁이 끔찍했던 남편은 담배를 달고 살았다. 남편은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부시로 돌아다녔다. 어느 날네살 막내 딸이 삼일 밤낮으로 열이 올랐다. 여간 느낌이 안 좋아 그녀는 산수 열매를 계속 따려 먹였다. 애붕진 문간방에 아이를 눕히고 옷을 다 벗겨 찬물로 닦아내기를 반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찬바람에 온몸이 소스라친 그녀는 번쩍 눈을 뜨고 펄펄 끓는 아이를 다시 닦아내려 했다. 이미 아이는 차갑게 식어있었다. 아가, 아가? 아이고, 내 새끼야. 유난히도 밝은 보름달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이고 아이를 돌돌 말아 깜깜한 뒷산 마늘밭으로 올라갔다.전쟁을 치르며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았지만 겨우 네 살이 된 작은 아이를 보내려니 이 세상이 남편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다.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았다.그리고 웁절였다자장자장 우레기는 우레기는 잘 도잔다. 우레기는, 우레기는 꽃밭에다 재워주고, 노메기는, 노메기는 개똥밭에 재울란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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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한가득 꽃처럼 피어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흙 속에 묻었다. 이대로 그녀는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흙더미 위에 지쳐 고꾸라져 있을 때였다.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는 듯 밝은 빛이 번쩍였다. 소름 끼치게 놀란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주변이 대나처럼 밝아져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두 눈을 동그랗게 하고 자기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였다. 아가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랑 저승길을 가는 것이냐? 엄마야, 나는 인자 간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그녀는 아이의 키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마주보았다. 아니야, 애미도 같이 갈게요. 니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어서 못 써.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요, 나 먼저 가.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가, 미안해.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울고 있는데 아이는 저만치 갔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쫓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 옆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아버지를 부르며 너무도 반가워서 소리치며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벽은 없는데 그녀는 계속 튕겨 나갔다. 그래도 다시 달렸다. 아버지와 아이는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멀어져 갔다. 그리고 번쩍했던 빛도 소멸했다. 일세기에 그녀는 그날을 오래 생각했다. 삶이란 이해할 수 없는 연결된 끈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이 훑고 간후 남은 사람 중에는 미친 병이라도 걸린 양 야수 같은 본능만 남아 껍데기만 사람인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이 벌인 일은 대문이라 봐야 얼게 걸어놓은 것이 전부인 그 빗장을 슬쩍 열고 어린 아이를 범하고 과부가 된 여자들을 노렸다. 철통 같은 대문이라도 남자의 울타리가 더 튼튼한 대문이었다. 밖으로만 도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제 나이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아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겨우 학교에 간 큰딸은 동생보다 더 어린 아우들과 학교에 다녔다. 늦은 나이에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 큰딸은 뚝방길을 다름질 하며 달려다녔다. 어느 날 전쟁통에 한쪽 다리를 잃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밥 빌어먹는 행여자가 뚝방을 손살같이 달려가는 큰딸을 목발로 쓰는 작대기로 가로막았다. 잔뜩 성이 오른 붉고 더러운 얼굴을 딸아이 얼굴에 들이댔다. 어린 것이 어른한테 인사도 않느냐며. 돌멩이 같은 주먹을 쥐고 한뼘 꽃송이 같은 계집의 뺨을 후려쳤다. 허우적거리며 도망쳐 돌아온 큰 딸은 코피가 터지고 뺨이 부풀더니 눈 두덩을 덮고 온 몸이 불덩이였다. 며칠을 찬물로 닦아내고 미음을 먹여 간호하자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폭행에 그녀는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행여자를 찾아다섰지만 아무도 큰딸의 억울함을 나서주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을 앓고 일어난 큰딸은 소리를 잘못 듣나 싶더니 점점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막이 터져서 그만 기가 먹어버린 것이다. 큰 동서는 큰아들이 조금만 열이 올라도 한걸음에 읍내 한약방으로 뛰어다녔다. 1세기의 그녀에게 병원은 집 살림에 반일, 논일까지 잠시도 쉬는 날이 없어 자기 죽기 전에 못 가볼 곳이었다. 한약방이라도 가보는 것이었는데 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소리를 못 듣는 딸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게 되니 자연스레 집안일을 돕는 일꾼 하나가 되었다. 김머거리가된 딸은 눈치가 빨라지고 고집이 세고 셈이 빨랐다. 다행이다. 손해는안 보고 살겠다. 하고 생각했다. 큰딸은 자라면서 늘 그녀와 대척점에서 대립했다. 들리지 않으니 매번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싸움이 되곤했다 어메, 내기원 것은 어메 때문이요. 한약밤좀 들고 가지 무엇 때문에 냅둔다요? 학교 가고 싶어 죽겠는디. 나는 빙신이 돼갖고 집구석 일이나 하고. 복창 터져 못살어. 억울하여 억울해. 하며 삿대질을 하다. 툭하면 울었다. 그때마다 대꾸도 못하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다. 했다. 아랫집 윗집을 다니며 그녀의 아들은 제멋대로였다. 아들의 말이라면 벌벌 떠는 두 아이의 극성으로. 기운이 넘치고 영리했다. 나머지 딸들은 저절로 자라듯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집안일을 덮고 일과가 끝나면 한 방에서 우글대며 잤다. 큰 딸은 이웃동네 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장애가 있었지만 인물 좋은 딸을 싫은 내색 없이 데리고 갔다. 그것이 고마워 빠른 걸음으로 5분 거리 아래집을 장만해 주었다. 신혼 때는 큰딸을 예쁘다 하던 사위가 툭 하면 매질하고 폭언을 해서 딸은 집으로 쫓겨오곤 했다. 딸눈두덩에 멍이 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속이 썩는 것 같았다. 사위는 말이 안 통하고 고집이 세고 돈에 인색한 마누라가 싫다 했다. 그리 싫다 하면서도 딸은 해년마다 임신했다. 딸의 아이를 받고 몸조리를 해주고 그녀는 하루도 공으로 산 날이 없었다. 딸에게 모질게 하는 사위가 야속했지만 그녀의 다박에 소박이라도 맞을까봐 사위를 하대하지 못했다. 아비란자가 딱 부러지게 사위 버릇을 고쳐놓아야 하는데도 남편은 혼자 사는 이혼녀 집에 들락거리며 여전히 한량 생활을 했다. 사위가 그런 장인을 무서워 할 일도 없고 면이 서지도 않을 터이다 이혼녀와 남편 사이에는 네살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심하였다. 지 손주똘의 자식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들 아들 하더니 좋은갑다 했다. 혼에자나 키우며 그림자처럼 살수 없는 그 이혼녀는 읍내서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남편을 떠났다. 남편은 네살 아들을 그녀에게 내던지고 또 나다녔다. 마루미 디딤돌 위에 서서 아이는 옷에다 똥오줌을 두며 계속 울어댔다. 더는 볼 수가 없어 우물로 끌어다 두레박으로 퍼올린 차가운 물로 벅벅 씻었다. 그런다고 내가 니를 키울 줄 아냐? 응? 천만에 만만이다. 니네 애미한테 당장 가라. 속으로 괘씸한 두 연놈 하며 이를 갈며 분했다. 물로 배를 채운 것인지 녀석의 배가 심하게 불룩하다. 지 어미를 찾지도 않는다. 계속 목이 새도록 운다. 내 아들도 못 키우는데 배다른 자식이 아들 자리를 꿰차려 한다. 분이 차오르다 마늘밭 한쪽에 한 가득한 구절초로 남은 제 딸을 생각하다. 이 불청객에게 찬밥에 뜨거운 감자 찐 것을 으깨 주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것인지 후딱 먹었다. 그 후로 아이는 그녀를 졸졸 따라 다녔다. 밭에 논에 따라 다녔다. 그녀는 강아지 쫓듯 한쪽 팔을 내 두르며 가라고 소리쳐도 도망 다녔다. 밤에는 그녀를 찾아 발칫잠을 잤다.어엽게도 녀석에게 정이 들었다.그렇게 아들 한 명이 추가되었다.아랫집에 사는 큰아들은 별 관심 없이 배달은 동생을 받아들였고 누나들은 돌봄을 자처하며 한 가족이 되었다.큰아들은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수재들만 모인다는 도시의 유명 중학교로 갔다. 큰 동서는 제 아들인 양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아들과 이사를 했다. 그녀는 아들을 태운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자리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큰 아들은 지아비보다 더꽉찬 존재였지만 마음을 전할 길이 없다. 큰엄니가 따라가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우연받지만 철철 흐르는 눈물을 닦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주저앉았다. 지도 어느쯤에 나 있을까 한 시골 불악에서 자식들은 훌쩍 자라 하나둘 도시로 갔다. 그아들은 그녀가 때마다 보내는 쌀과 부식거리로 큰 동서가 해준 밥을 먹고 명문대를 진학했다. 동서는 아들의 그림자였다. 한둘씩 딸들을 아들네 거처로 보냈지만 마지는 모든 정성은 큰아들에게 쏟았다. 서울로 철따라 먹을 것을 보내고 농사 지은 것을 농협에 팔아 목돈을 모으는 대로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빴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에 아이들 보러 다닐 만큼 잠깐의 틈도 없을 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더는 돌아다닐 힘도 없이 아프다 했다. 결국 남편은 담배로 불살라진 폐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녀도 딸과 말이 안 통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으니 사위의 난폭함은 답답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이 안 통한다고 해도 고쟁이만 걸친 큰딸을 나무에 묻고 우통을 벗은 사위가 몇 겹으로 꼬아놓은 집 새끼줄로 매질할 때는 그녀도 도저히 참지를 못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는 시뻘건 나무를 빼들고 아래쪽 딸네 집을 손살같이 달려갔다. 시뻘건 나무로 있는 힘을 다해 사위의 등짝을 후려쳤다. 사위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고 고꾸라졌다. 뜨거운 부지깽이보다 더 활활 타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녀는 부들부들 소리 질렀다.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인간이 간디? 사람 껍데기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여? 마누라 이리 패는 니가 짐승 아니여?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겄냐? 이 썩을 놈아! 고꾸라진 사회 등에 다시 한번 부지깽이를 휘두르려고 힘껏 손을 올리자 큰딸이 소리 질렀다. 어메, 그만하시오. 사람 죽고요 내가 잘못한 거란께? 서방말 못알아듣은 내가 빙신 아니오. 사위는 슬슬 기어서 도망가버리고 나무에 묶인 딸을 풀어붙들고 같이 통곡을 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다시는 딸에게 그 어떤 손찌검도 하지 않았다. 큰 딸은 내리로 딸을 셋을 낳고 넷째로 아들을 낳았었다. 낳은 아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아들의 말에는 금세 반응했다. 어린 아들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다. 그녀는 큰딸이 제 아들을 낳을 때 보였던 행복과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그 필사적인 행복을 보니 마치 큰 동서가 보여주었던 그녀의 아들에 대한 복종을 보는 듯 했다. 자신의 불행을 대가로 얻은 선물인 양 맹목적이었다. 그기한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 때늘 뛰어다니던 길에서 시골에 흔하지도 않았던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그녀는 큰딸도 함께 죽는 줄 알았다. 제 남편의 냉혹한 폭력도 이겨내던 딸의 그 실성함을 보느니 자기도 죽는 게 낫다 싶었다. 큰딸은 그 이후로 달라졌다. 더 말이 안 통하고 더 고집이 세고 온 힘을 다하여 돈을 모았다. 오히려 큰딸의 악다구니에 사위는 기가 눌려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제 아버지를 싫어했던 딸 손녀들은 윗집 아랫집을 오가며 자랐다. 한둘 큰아들을 따라 딸들이 상경하면 큰딸 손녀들이 윗집으로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애손녀들이 모두 그녀 집에서 살았다. 엎둥이 아들까지 식구들은 줄지를 않았다. 어느 날큰 딸은 한여름 늘어진 낮잠을 자고 일어난 그녀에게 수박을 썰어놓고 기다리며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메, 나는 이자 돈을 알았소. 돈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야 굴리는 것이여. 돈은 늘 필요하거든. 당장 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것이 농사일보다 훨씬 이겨. 백만 원을 빌려주고 1년 있다가 백삼십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남겠어? 어메요, 내 장부 보여줄게. 내가 벌써 돈을 상당히 모았단께 어릴 때부터 기는 먹었어도 셈이 빠르고 한번 하겠다 하면 그것만 생각하더니 일이 일이 되었나 보다 했다. 그녀는 장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만하면 읍내에 있는 집한채 정도는 살수 있을 것이다. 큰 딸의 돈놀이는 동네서 에 읍내로 군을 넘나들었고, 큰 딸의 아이들을 광주로 보내면서 집도 사주었다. 점점 상당한 돈을 모았다. 큰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법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큰 동서는 그 뒷바라지의 큰 주력자임을 자부하며 시골에 있는 그녀보다 더 어머니 대접을 받았다. 몰려오는 혼사에 다나서 어머니 노릇을 했다. 큰 아들은 처가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애동딸과 결혼했다. 며느리는 두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편 뒷바라지 않은 큰 동서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에는 큰아들의 뜻도 있으려 생각했다. 결혼식 이후로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명절과 집안 제사는 모두 큰아들 집에서 치렀다. 죽으면 다 저들의 세계가 있을 것인디 살았을 적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할것이제 제사가 다뭔 소용이다냐. 하고 생각하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둘째 딸은 중학교 때부터 뒤주에 쌀을 퍼다 팔아서 옷을 사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더니 오빠 있는 곳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공부는 뒷전이고 놀기에 바빴다. 어떤 여가수가 우리나라 최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항에 내려 화제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제 오빠의 참견이 무서워 친구들과 방을 얻어 술도 하고 담배도 했다. 학교도 관두고 졸업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녀는 둘째 딸이 잘못될까봐 무엇이라도 먹을 때마다 딸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 걱정거리 딸은 어찌 만났는지 착하고 착한 공무원과 결혼했다. 그러나 둘째 딸은 내리 세 딸을 놓고도 아가씨 때 일탈을 못 버렸다. 행실은 그래도 호탕하고 멋쟁이라 그녀를 가장 위해주는 딸이기도 했다. 큰아들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 둘째 딸은 시골 집에 내려와서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엄마, 새언니 말이야. 큰 엄마한테 너무 막하더라. 무슨 일꾼 불현먹듯 막 시키고 문간방에서 큰 엄마가 사는데 일찍 일어나서. 새언니 밥까지 다 해주잖아. 나는 눈치 보여서 그 집서는 못 살겠더라. 집안일 하는 식모도 둘씩이나 있는데 큰 엄마가 오빠 먹는 거 직접 하니까 그냥 식모 중한 사람 같어. 그냥 시골 내려와서 살지 왜 그런데 큰 엄마는?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째서 그리 되었나 싶어 큰맘 먹고 큰 아들 집에 간다 했다. 결혼식 이후로. 큰 손주가 태어나도 통 얼굴 보기 어려우니 이참에 직접 가보고 싶기도 했다.어머니, 서울에 집 얻어드릴 테니 큰 어머니랑 편하게 사세요.저희도 자주가 뵐게요.시골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서울 사람은 다 일이 고운가 할 정도로 고운 며느리는 친절하게 말했다.오냐, 고맙다마는. 고향을 그리 쉽게 떠나간 뒤, 난 걱정 마라. 큰 엄마한테 잘해주면 된다. 어머니, 부류자식 만들지 마시고, 살림 정리해서 빨리 올라오세요. 한다. 며느리가 나가고, 큰 동서와 둘만 남았다. 큰 동서는 그녀의 손을 끌어다 잡고, 이복의 동상, 부탁함세. 나살겠다고 자네한테 아들 빼앗아 미안하네. 내 목숨 살게 해준 저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지. 근디 우리 며느리 말을 혹시라도 듣지 말게. 동상 알았는가? 며느라는 나랑 있기 싫은 건게 그랴. 애비도 다른 말은 다 들어줘도 나 보내는 건못 들어 주니께 애미가 그러는 거요. 하며 눈물이 고였다. 서울을 떠나며 큰아들을 불렀다. 애비야, 큰엄미 잘보셔라 그리고 동생들 학비 대느라 고맙다. 내가 내네 생각만 하며 든든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 가요. 바쁘고 그러네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너를 보니 겁나 좋다. 나는 항상 너만 생각한다. 자주 오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다. 바쁜 사람이 못 오지. 다 안다. 내가 이슬 맞은 막핀 진달래를 새벽에 따서 담가 올라왔어. 막 열린 하도 작은 꽃잎 따느라 힘들었으니께 버리지 말고 꼭 묵어라. 천식에 좋으니께. 꼭 챙겨부고.유난히 호흡기가 약한 아들을 위해 매년 4월 새벽산에 진달래꽃을 따러 다녔다.이제 다 나았으니 따로 가지 마세요.이번 거는 먹을게요.며느리는 기사를 딸려 시골집에 그녀를 보내며 두 손을 붙들며 간절하게 말했다.어머니 제가 한말 꼭 생각해 보세요. 집 얻으면 동생들도 와서 살고 좋잖아요. 아셨죠? 큰아들은 동생들이 있는 광주에 집을 얻어 식모를 들여주었다. 그곳을 거쳐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다. 셋째 딸은 속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는데 항상 불만이 가득했다. 대학 입학 후에도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연락 두절이었다. 광주집은 오가는 모양인데 졸업 후 직장에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용돈도 타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하우스 도박으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하우스는 뭐고 도박은 무엇인데 딸은 체포까지 된 것인지 했다. 교도소에 갇힌 딸을 위해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부탁했다.큰아들이 여타 사정을 알아보고 벌금을 내서 나오게 되었다.그 후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둘째 딸은 여러 도박을 전전하며 살이 찌고 줄 담배로 목소리도 변했다.몇 번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그때도 오빠의 도움을 받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은 그녀는 쪽진 머리를 탱탱하게 고치고 딸이 노름하는 현장을 덮쳤다. 현장을 다 뒤집고 사위 등짝을 후려친 예의 그 시뻘건 눈빛으로 노름판에 있는 남녀를 지잡듯 내팽겨쳤다. 딸이 악을 쓰며 매달려도 끄덕 없었다. 그녀의 힘은 농기계 하나 이상 거뜬했다. 이 가시나야! 다시 한번 화투 돌리기만 해라. 손가락을 확 잘라뿐다. 노름판이 난장판이 된그 후로 셋째 딸은 창피하기도 했지만 손가락 잘리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한 그녀의 말이 진심 같아서 도박판을 벗어났다. 딸은 질질 끌려 시골집으로 와서 요양하며 건강을 추슬렀다. 젊은디가 뭐 땜시 노름을 허냐. 니는 영리한인께 공무원 시험 준비해 봐라. 학원비는 대주마. 셋째 딸은 1년도 안되어 7급 시험에 합격하여 도박 잡는 경찰 공무원이 되었다. 그녀의 막내딸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일 것이다. 막내라고 잘 돌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일찍 여였는데 마음은 제일 큰언니 같았다. 업둥이로 들어온 동생을. 친동생으로 여기고 잘 돌보았다.그러다 남동생이 집에 식물을 건들고 임신까지 시킨 것을 알고 남동생을 광주서 쫓아버렸다.시골로 쫓겨온 막내아들의 내막을 알고 화가 폭발한 그녀는 두 손으로 아들의 등을 쩍쩍 후려치면서 "네가 누굴 닮아 그런다냐.이 연병알로마. 다른 놈들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되제 어쩌려고 그러냐. 이리 살라면 이자 니 애미한테 가라. 하며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친모를 얘기했다. 이제 가 스물 살이 된 막내 아들은 두 손을 빡빡 빌며 용서를 빌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친어매가 나 마중 나와서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어. 난 엄마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아줌마. 나 아는 채 말라 했단 말여그 어매한테는 말하지 말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아이고 그래도 지 새끼라고 그래. 정은 있었구나. 읍내를 안 떠나고 왜 여섯 사나 싶었더만. 지 새끼 곁을 못 떠났네. 그려. 또저 새끼는 지 애미라고. 말하지 말라네. 아이고. 기가 막힌 한숨이 푹 나왔다. 그래. 알았다. 대신 내말 똑바로 들어라. 잉? 미경이 갸. 니 샥시 삼어라. 니 새끼 뱃 쓴께. 니는 알아야제. 왜 그래야 쓴지. 어메 미치겠네 어메 그게 말이 돼요? 하며 막내 아들은 두 주먹으로 가슴을 계속 후려쳤다큰 딸의 사위는 무엇이 억울했는지 화병이 나서 일찍 죽었다. 저런 서방 없는 것이 더 좋게 타던 딸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부부 사이는 모를 일이다. 염을 하는데 등 위에 선명하게 대인 자국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두 눈을 꼭 감은 사위에게 무릎을 접어 얘를 갖추었다. 좋은데 가시게. 사람이 말이여.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여. 나 죽음은 다시 만나세나. 말로 소통이 안 되는 큰딸의 마음을 그녀는 잘 모른다. 여느 농사 일하는 농부들과 달리 돈 놀이에 꽤나 돈을 모았는데 인색하고 절대 쓰지를 않는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 한 시간 걸어 들어오는 브라까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 또 들고 택시 한 번을 안 탔다. 그런 모습에 속이 상한 그녀는 사대질러 욕을 퍼부었다. 골병들어 빨리 죽으려고 그러냐? 돈 모아서 어따 쓸라고? 삭신을 쏘시냐? 입모양을 보고 말귀를 아는 딸에게 입을 크게 벌려 소리소리 질렀다.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소통이 안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을 텐데.촌 구석에서 고생만 하는 딸이 가여워 좋은 말이 안 나갔다.큰딸과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시작해도 싸움으로 끝나는 앙숙이었다.딸 손주들까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흐드러진 별이 밝고 맑은 밤이었다.불길한 예감이 뜨거운 아랫목까지. 서늘해진 밤이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고 심장이 뛰어 계속 선잠을 잤다. 동이 트기 바쁘게 일어난 그녀의 발걸음이 혼자 사는 큰딸의 집까지 내달렸다. 문을 두드리는데 스르르 열렸다. 들락거릴 아이들이 없어 문을 잠그는데 왜 문이 열리는 것인지 불안하다. 못 들은 줄 알면서도 큰소리로 딸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텐마루를 올라갔다. 선홍색 피가 묻은 문지방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꼈다. 덜덜 떠는 손으로 문을 확 열어젖혔다. 방 안은 온통 핏물이 흥건하고 딸은 벽 쪽으로 밀려가 심장에 칼이 찔려있었다. 기가 꽉 막힌 그녀는 딸의 심장에서 어떻게 칼을 뽑았는지 그 흥건한 딸의 피를 어떻게 닦았는지 모른다.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때큰 딸은 너무도 깨끗했다. 피를 닦은 이불과 옷까지는 모두 마당에 버려져 있고 방안도 깨끗했다.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면 살인 현장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기해한 뒤 처리로 경찰은 아무 증거를 못 찾게 되었다. 그녀가 모든 증거를 사라지게 한 셈이다. 그녀는 기가 먹은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나들이 급하게 내려왔다. 그나들은 중학교 이후로 처음 고향을 찾았는데 그 일이 누나의 살인 사건이었다. 아들을 보자 그녀는 그제야 반응을 했다. 딸의 이름을 불러보려 했지만 목이 막힌 것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주먹을 쥐고 가슴을 계속 내리치자 목소리가 터졌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내 새끼 살려내라! 이 돗을 찢고 울부짖으며 반복되는 곡을 했다. 그 아들은 처음으로 엄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제가 누님 잘 보낼게요. 진정하세요. 그녀는 아들이 동행한 의사를 통해 진정제 주사를 맞고 읍내 병원에 입원했다. 얼마 전 변호사로 개업한 큰아들은 이 사건을 도맡아 진행했다. 증거가 역부족이었다. 증거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장부에는 있었다. 기먹고 못 배운 촌구석 여자가 장부를 꼼꼼히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범인은 그녀의 윗집에 사는 이웃으로, 점촌인 작은 동네에서 먼 친척이나 다름없는 여자였다. 그 여자의 진술은 이러했다. 내가 20부가 되는 이자가 부당하다고 계속 깎아주라고 했는디, 사정을 안 봐주고 말일 전까지 다 갚으라고 하대 빌려간 지가 언제냐고. 안 봐준다고. 하도 냉정하게 말해서 차용증도 없고 암도 모를 것 같아서 죽여버렸소. 돈을 빌려간 지 3년이 되고 그 사이 이자만 올라가니 갚을 능력은 안 되고 독촉을 받으니 유난히 평온한 그날 저녁 밤잠을 이루지 못한 그 여자가 일을 낸 것이다. 그 윗집 여자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살인자가 된 가족은 아무도 안 나오고 그녀의 가족은 어린 손주들만 빼고 다 나왔다. 거의 법정을 가득 메웠다. 가족들은 울고 소리 지르다. 재판부에 몇 번의 정숙을 요청받았다. 판결은 초범을 참작하여 7년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을 마치고 보승줄에 꽁꽁 묵혀 대장하는 윗집 여자에게 그녀가 돌진했다 내네 새끼 죽여놓고 너는 살았냐 이년아 그런 돈 이야기는 나한테 먼저 할 것이지 듣지도 못하는 불쌍한 것한테 뭔 말을 듣겠다고 그랬냐 못 듣는데 네 사정을 어찌 아냔 말이다 이년아 이죽일려나 여자를 묶은 포송줄을 당기면서 꺼이꺼이 울었다 아지매 지송하여 나도 안디 내가 확 돌아보러 갔고 나도 왜 그랬지 몰것소. 그랬다. 너무도 평온한 그날 그녀는 그 불안을 미리 대처하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아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그렇다고 딸이 돌아올 수 없다. 불쌍한 딸이 저 세상에서는 더 어여쁘고 부스럭대는 풀벌레 소리까지 잘 듣기를 바랐다. 고생하다 써보지도 못한 돈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랐다.그녀는 윗집 그 여자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대신 니는 울 동네를 떠나라.다시는 오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살아라.아지매 고맙습니다.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랍니다.어느 날 마당에 심은 접시꽃이 만개했다.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지저대서 무슨 일인가 내다보았다. 대문을 열고 큰아들의 맛손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접시꽃보다 크게 열린 눈으로 맛손주를 맨발로 맞았다. 아가, 뭔 일로 연락도 없이 왔냐? 세상에나, 내 새끼, 언능 들가자. 배고프겄다. 할미가 밥해주마. 맛손주는 기타 하나를 들쳐 메고 들어왔다. 밥을 지으면서 손주의 방문이 행복감을 주었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런 곳에 처음 와 봤을 텐데 불편한 기색이 없다. 고등학교 3학년 손주는 기타를 내려놓고 마당을 거닐며 강아지랑 놀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고추랑 부추를 따러 가는 길에 손주를 마주 대하며. 안색을 살폈다. 저녁을 차려 먹고 접시꽃이 빛나는 마당에 평상 위에서 나란히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았다. 아가 뭔일 있는 거요? 괜찮아. 할미한테 얘기해 봐. 할머니, 나는 기타 치고 노래할 때가 제일 좋은데 엄마는 법대 가라고 그래요. 난그 말이 너무 싫어. 싸워도 울어도 안 돼. 꼭 가야 한대. 엄마 죽는 걸 보라고 하잖아. 음, 그랬구먼. 걱정하지 마라. 네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네 엄마한테 한 번도 시험니 노릇 안 했는디. 이번에는 해야 쓰겄네. 내가 단판낼 거요. 에구, 내 새끼. 이리 할매한테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겄네. 오늘 푹 자고 내일 생각하자. 마손주는 행복감에 젖어 평상 위에서 잠이 들었다.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그녀는 한숨도 못 자고 이불을 덮었다, 모기양을 피웠다, 부채를 붙였다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이미 고삼아들이 없어져 그 나이 집은 난리가 났다. 며느리는 단한 번의 신호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에미야 어떠냐 아이 잘못되었을까봐 불안했지 어제 뭔 생각을 했냐 그대로 해라 아이 돌아오면 어쩌겠다 했던 마음 있을 거 아녀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고내말 들어주면 큰엄니도 내가 모셔오마 늙은이끼리 이자 시골에서 편히 살란다 빠손주는 제법 이름있는 연주자가 되었다. 두들근이가 늙어가는 시골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다. 그아들을 사이에 놓고 경쟁했듯, 맞손주가 오면 두들근이가 또 경쟁한다. 그래도 이 경쟁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일세기 그녀는 새끼 사슴 같은 모양을 한 천국 및 땅의 끝에서 천 냥짜리 아이로 눈부시게 살다. 나라를 잃고 전쟁을 치르며 어머니가 됐다. 피로써 대결하는 이념으로 분단된 굴곡진 현대사를 맨몸으로 살아왔다. 땅끝 그 언저리 생존을 위해 온몸을 던졌다. 우물을 길러 빨래를 하고, 불을 떼서 밥을 하는 한 세대를 지나고, 수도꼭지를 달고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로 밥을 한 세대가 또 지나고 돼지우리여 수세 변소를 붙고 집안으로 화장실을 들이는 세대가 되어 그녀는 집을 세번 고쳤다. 그녀의 쪽진 머리가 너무도 헐거워져 자주 머리를 틀어올릴 쯤큰 동서를 여였다 성님 잘 가시오. 이자 남군이랑 만나 헤어지지 마시구려. 우리 둘 한 많은 한 세상 살아내쓴게 편히 쉬시오. 저도 곧 따라갈랍니다. 좀처럼 감정표현이 없는 큰아들은 3일장 동안 큰 동서의 영정사진을 품고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녀는 나이를 세지 못한다. 가족도 몇 명인지 세다 있는다. 그녀와 남편 사이에 다 키운 자식이 다섯 명, 업둥이 한 명, 손주 스물한 명이고 증손주도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녀는 약한번 먹이지 못하고 떠난 막내 딸이 있는 마늘밭에 묻히고 싶다. 마늘밭에 네살 배기 어린 딸을 파묻을 때 신비로운 저 세상을 목격했다. 아이가 걸어가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너무도 가고 싶은 그 길을 따라갔지만 그녀는 튕겨나가고 말았다. 사람이라는 껍데기 속에 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계속된 가정분만 부실한 몸조리로 생긴 오줌소태 때문에 다리를 꼬며 팔짝팔짝 팔짝 뛰는 말 못할 고통을 감내했다. 자주 속도 다리고 감기도 걸려 며칠을 앓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고 보니 막내 딸과 아버지를 봤던 그날 이후이다. 여기저기 아프던 그녀의 잔병이 모두 사라졌다. 언젠가 큰 아들레 보내려고 고구마 빼대기를 만들어 벼초운 날 지붕 에 올라가 삐끗 떨어져 허리가 굽은 것을 빼고 아픈 데가 없었다. 사실 지붕에서 떨어진 날 한동안 기척도 없이 일어나지를 못해서 이웃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다. 침이라도 맞았으면 굽히지 않았을 텐데 괜찮겠지 하다. 허리가 기억자가 되었다. 잔병치해도 없었던 그녀가 이제 자꾸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날은 그녀가 누구이고 이곳이 어딘지 몰라 막 뛰쳐나갔다. 그 나들이 마늘밭 구절초 흐드러진 곳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잠시 기억이 돌아왔다. 아가,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 내 누이가 있는 곳에 쉬고 싶구나. 치매가 진단되었을 때 막내딸이 요양보호사로 있는 시설에 입소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98세가 되었을 때 아들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제 아내의 반대도 없다.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에 백기를 들었다. 기타를 치는 마손주와 큰아들이 목욕을 도마타했다. 막내 아들은 미경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백년의 생을 며칠 앞둔 일세기의 그녀는 그녀가 헤아리며 품은 별들을 은하수로 흩뿌리며 막 태어난 아이처럼 잠이 들었다. 해오리 치는 찬란한 빛을 건너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떠났다.